옛날에 제가 책 종이를 샀어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있던 종이로 접었는데, 또 새로운 종이가 접고 싶어서 색 종이를 샀는데, 색 종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요거는 뜯어 쓰는 모니모아 종이라고 1,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이렇게 한 장씩 뜯어 쓸수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책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구경시켜 드릴게요. 꽃나래 색종이도 있고요. 이렇게 별 무늬도 있고 종이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한 면은 그림 있고요. 한 면은 단색으로 이렇게 무늬 모아 뜯어 쓰는 색종이. 그 다음에 요거는 금빛 세계 무늬라고 요것도 1,000원이에요. 금빛 세계 무늬인데 무늬가 너무 예뻐요. 전부 다. 이렇게. 이것도 양면이에요. 뒤에는 색깔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무늬가 많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펄 물방울 무늬라고 이것도 1,000원짜리인데 저는 11번가에서 30% 세일에 샀어요. 요즘 종이 질도 너무 좋고요. 모두 양면이에요. 한쪽은 그림이 있고, 한쪽은 무늬가 있고. 이렇게. 색상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펄스타 무늬. 이것도 양면이고요. 한쪽은 그림이 있는데, 바깥쪽은 또 무늬가 없습니다. 요거 색깔에 펄이 들어가 있어요. 펄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한 게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다양한 색종이, 너무 예쁜 색종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검색해서 예쁜 종이로 접어보세요. 이건 펄스타 무늬 1. 색종이가 너무 예쁘죠? 이건 전통 무늬 1번, 2번인데요. 두개다 이뻐요. 전통 무늬. 우리나라 전통 문양. 색상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건 전통 무늬 1번. 이건 명절에 선물 같은 거 접을 때 그런 걸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전통 무늬 3번. 제가 전통 무늬를 조금 좋아하나 봐요. 전통 무늬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전통 무늬. 굉장히 예쁘죠? 전통 무늬 4번.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종이질이 너무 좋아요. 이것도 다 양면이고요. 이건 또 우리나라 또 이런 글씨체. 전통 무늬 4번입니다. 이건 엠보 꽃무늬라고 제가 오늘 접은 모자 거기에 사용된 종이에요. 꽃무늬인데 한쪽은 양면이에요. 색깔이 있고요. 한쪽은 다 꽃무늬로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무늬입니다. 이건 펄 무늬 모아라고요. 그 뜯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붙어 있어서 한장한장 뜯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전통 무늬 모양 뜯어 쓰는 거. 전통 무늬 모아 뜯어 쓰는 전통 무늬.
너무너무 예뻐요. 무늬모와 1번 이렇게 뜯어 쓰는 거예요. 뜯어 쓰는 게 아니구나. 무늬모와 뒷면에는 이렇게 그림이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꽃무늬를 다 모아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조금 촌스러운 꽃무늬지만 이런 것도 예쁘게 잡으면 예쁜 무늬가 나옵니다. 무늬모와 2번 땡땡이 무늬가 많네요. 동물 무늬도 있고, 이것도 전부 다 양면입니다. 이렇게 땡땡이 무늬, 딸기 무늬, 수박 무늬, 오렌지 무늬, 동물, 그냥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뜯어 쓰는 양면 색종이, 이것도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렇게 단색으로 양면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종이만 뜯어 쓸수 있게끔 가지고 다니기 굉장히 편리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큰 거예요. 큰 건데 뜯어 쓰는 만능 무늬 모아. 이건 5,000원짜리인데 3,500원 주고 샀나? 아까 전통 무늬 작은 거에 큰 버전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걸로 제가 지금 모자를 만들었어요. 오늘 유튜브에 올라갈 모자 작품입니다. 색상이 너무 예쁘죠? 이거는 뜯어 쓰는 양면 색종이 큰 거, 큰 작품 만들 때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한 장씩 한 장씩 뜯어 쓰는 거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오늘 색종이를 소개했습니다.